어느덧 8월입니다. 여름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8월을 배당 기준일로 정하는 상장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밸류업 주주 환원 열풍이 불면서 분기 중간 배당 실시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분기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도 꽤 생겨났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나 선 배당 후 투자 정책 시행으로 중간 배당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규모를 알지 못한 채 깜깜이 투자를 해야 했었죠. 증권가에서는 이제 지금이 바로 중간 배당에 관심을 가질 적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강한 이 장세 속에서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배당주의 매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고배당주가 유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월을 배당 기준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각각의 기업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K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부터 7년 연속 중간 배당을 하고 있는 모범생입니다. 주당 1,500원을 지급하고 총 규모는 826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8월 14일이고요. SK 계열사들이 중간 배당을 이번에 많이 실시하니까요. 일정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BNK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2배 높아진 금액으로 배당 매력도 함께 높아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주당 200원을 책정했고 총 641억 원을 지급합니다. 기준일은 오는 16일입니다. LG U+, 역시 4년째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당 250원을 지급하고요. 배당 기준일은 8월 9일입니다. 한국엔 컴퍼니도 볼까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주당 210원을 지급합니다. 배당 기준일 8월 14일입니다. 스톰테크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주주는 주당 220원, 최대 주주는 그리고 특수관계인까지 주당 200원을 각각 지급하는 차등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 기준일이 8월 13일인데요. 시가 배당률이 3%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8월의 보너스 챙겨가시려면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이 꼭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영업일이 걸려야 계좌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 영업일 이전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배당금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까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켓 무버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인데 LG화학이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강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1만 6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얼마 만의 상승인가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석유화학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좀 최근에 좀 많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지금 중동 쪽에서도 석유화학적 분야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공급량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납사를 이용해서 뭐 에틸린도 만들고 프로필린도 만들고 뭐 벤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좀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은 뭐 좋았지만 지금 현재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LG 화학 쪽에서도 지금 이제 전체 매출에 있어서 43%가 좀 더 석유 화학 쪽에서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또 뭐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친환경 소재 쪽도 지금 현재 있고 첨단 소재 쪽도 있고 거기에다 최근에는 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양극재라든가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좀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좀 봐도 괜찮지 않나. 오늘 보니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셀을 만드는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지금 LG엔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오늘 좀 반등 흐름이 좀 괜찮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여기다 석유화학까지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과거에는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9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좀 2021년도에 7위까지 하다가 이번에 좀 미국 화학학회 또 나오는 전문지가 있습니다. 화학 관련된 이제 협회 전문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LG 화학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4위 정도 하는 석유화학 회사다라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뭐 성장성보다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자리만 좀 지켜줘도 좀 좋지 않나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좀 분위기는 좀 다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주가 조정도 좀 많이 받았던 부분이고 하지만 뭐 지금 이제 친환경 소재 쪽이라든가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소재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된 또 소재 쪽 이쪽 부분들이 조금만 더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좀 확대된다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지속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화학이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 디스플레이 쪽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이제 OLED 쪽인데 OLED 쪽 핵심 소재 이제 피도판트라는 이제 소재가 좀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 부분들이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지금 이제 LG화학이 다시 한번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차세대 이제 OLED 패널 쪽에 상당히 좀 중요한 소재입니다. 핵심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완화시키면서 투자자들부터 관심을 좀 끌면서 단기 상승, 뭐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단기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줬다라고 좀 판단해서 LG화학을 좀 가지고 나오게 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밸류 대비해서도 뭐 주가도 많이 좀 조정받은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대응해도 될 수 있는 위치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5만 원을 일단 좀 넘어가서게 된다면 40만 원까지도 너무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한 35만 원을 좀 돌파가 조금 어렵다면 다시 한번 더 이제 쌍바닥 패턴으로 이제 W자의 형태의 차트 흐름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명심하시고 35만 원이 좀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LG화학 만나보고 왔습니다. 워낙 또 부진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좀 LG화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또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점을 찍고 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35만 원대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저항선 맞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업들은 가격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이 가지고 오신 두올인데 오늘 시장에서 5% 가깝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이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두올이라는 종목에 집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동차용 내장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단 시트 커버링 에어팩 쿠션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시트 사업 부분은 천연가죽, 인조가죽, 천 등의 원자재를 가공해서 시트를 만드는 회사나 자동차 회사에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고객사가 뭐 현대 기아차고요. 일단은 최근 이 제네시스 브랜드 첫 전용 전기차의 GV60의 이 시트 커버를 지난 2021년 8월부터 납품을 하면서 매출이 이제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아이오닉5에 납품을 하면서 전기차 쪽에서 이 매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1분기 실적이 한 1843억 원 전년 동기 10%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7억 원으로 5.8%나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던 기업이거든요. 4천억대 매출이 나타나다가 2023년에 7,531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매출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이루었던 그 실적보다 이번 1분기가 더 좋게 발표가 난 겁니다. 따라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주주 친화적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사
주 176만 2천 주를 지난 5월 28일 날 소각을 완료했고 나머지 76만 1,696주를 연내 소각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도 증가하면서 자사주 소각까지 호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미국에 있는 현대 이 전기차 공장인 조지아 공장을 이제 10월부터 가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그 수혜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지금 한 3,400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요 가격 이하로 그냥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손절 라인은 크게 현재 위치에서는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혹여 뭐 손절 라인을 정해 드린다면 3,300원이 혹여라도 이제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잠깐 빠져나왔다가 추후 재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목표는 3,670원. 시세가 조금 잘 나온다면 4,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피크아웃 논란은 없나요? 피크아웃 논란은 이미 이제 1분기 실적에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좋으면 앞으로도 좋을 거다. 그렇죠. 일단은 뭐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 실적도 이제 전기차 쪽이 이제 신차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듀얼의 실적도 그에 따라서 같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듀얼 만나보고 왔습니다.